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GBLS사의 GDR15 EBB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 유명하긴 하죠. 해외 SNS에 사용자 그룹이 있을 정도로 꽤 유명하지. 물론 토이스타나 아카데미, 아크로 모형 같은 제조업체도 있지만 14세 미만 제품이 대부분이고 토이스타 같은 것도 완제품이 있지만 내부 유닛은 수입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은 GBLS 제품이 유일하지. 처음 발매했을 때부터 상당히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개발한다고 한 지 꽤 오래되었었지. 블루백이 되는 전동권으로 정해놓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 해외처럼 대량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판매가를 낮게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아니, 형이 제품 만드는 거 보면 수량이 안 나오면 단가가 높아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팔린다면 대량 생산 공법을 적용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겠지만 막 시작한 시점에서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에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슈팅매치나 게임에서 사용하고 리얼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GBB 위주로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 제품이 첫 전동권 리뷰네요. 게임에서 실용성을 보자면 전동권이 가진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 UGB 이외에도 집탄이 기본적으로 좋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되면서 장탄수가 많은 것도 장점이 되겠지. 하지만 사실감은 아무래도 GBB가 더 높지.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GBB로 입문해서 그런지 전동권은 크게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전동권은 외형적으로 실총의 대리만족을 얻는다면 GBB는 사실적인 내부 구조와 작동시 블록백 반동, 타격감, 그런 작동에 관련된 부분이 실총의 대리만족감을 주는 차별점이잖아. 게임용으로는 전동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GBB처럼 블루백 반동이나 조작감을 느껴보고 싶다? 바로 그걸 컨셉으로 만든 제품이지. 외부에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뭐가 장착된 거예요? 레일과 개머리판은 순정이고 QD 사일렌서, PTS 아이언 사이트, 맥풀 바이포드, FMA PEQ, 다니엘 디펜스 수직 그립, 볼텍스 바이퍼 스코프, 에어로 프로시즌 울트라 라이트 마운트, 아리사카 45도 RMR 마운트, 고스트 RMR이 부착된 걸 보면 약간은 지정사수 같은 컨셉으로 튜닝을 한 것 같아. 외관은 라이센스 때문인지 자체 각인으로 되어 있는 것 빼고는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제작된 이후 다양한 바리에이션 모델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디자인뿐 아니라 제작 공법도 많이 바뀌었어. 처음에 나온 한정판 성격의 제품은 리시버를 CNC 강으로 만든 제품이라 굉장히 비쌌는데 그 이후 다이캐스팅으로 양산된 제품이 나오고 가장 최근에 HK416 모델은 단조 소재를 후가공해서 리얼리티를 굉장히 높였지.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만. 그리고 레일이랑 개머리판이 제외된 밸류킷도 출시를 했는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낮아졌지. 아, 어차피 레일이랑 개머리판은 사용자들이 바꾸니까 그걸 아예 빼고 출시했구만. 그리고 나도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부적인 형상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보이긴 해. 특히나 방아쇠 형상은 원래 요 손가락 닿는 부위가 라운드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평평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방아쇠 압력도 높은 데다가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때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아파. 저도 방아쇠의 느낌은 GBB에 비해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실총에 방아쇠 압력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재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방아쇠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원래 전동거는 트리거가 단순히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아쇠를 누르는 감이나 트리거 리셋이 전혀 없잖아요. 일반적인 전동거는 그렇지만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 보면 에어코킹 기반에 전동 구조를 넣었다고 봐야 돼. 피스톤을 잡고 있는 시어가 있고 그 시어를 기구적으로 트리거가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아쇠 압력이 있고 리셋도 있어. 아, 그래서 GBB처럼 첫 발을 당겨서 코킹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 점 때문에 배터리 없이 에어코킹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이게 GBB처럼 테이크다운이 되네요. 에어코킹 기반의 전동권 구조를 넣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전동권하고는 다른 구조의 기어박스를 가지고 있어. 피스톤은 에어코킹건처럼 후퇴시켜서 먼저 코킹을 하고 이 상태로 방아쇠를 당기면 에어코킹처럼 사용이 가능해. 배터리 연결 후에는 피스톤을 감싸고 있는 볼트 캐리어가 모터와 기어로 볼트 캐리어를 후퇴시켜서 피스톤을 후퇴 고정하게 되고 이때 시어는 피스톤이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뒤쪽으로만 제쳐지는데 방아쇠를 당겨서 락이 해제되면 다시 앞으로 제쳐져. 굉장히 복잡한데 솔직히 이해는 안 돼. 사용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되긴 해.
구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작은 공간에 알맞게 잘 배치를 한 것 같아. 다만 단점도 있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 필수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부품들도 작아서 연사 시어 같은 경우는 부품 파손이 자주 있다고 하더라. 부품 교환은 했지만 연사로 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 그런데 이 제품은 기어가 당겨주는 구조라 GBB랑 반동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GBB 같은 경우는 가스 압력으로 볼트 캐리어나 슬라이드가 후퇴되고 완충 스프링으로 완충을 하는 건 똑같지만 이 총의 경우는 GBB와 같은 구조의 완충 스프링 때문에 볼트 캐리어가 후퇴할 때 타격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완충이 되어버려서 실제 후퇴할 때 반동은 아주 약해. 대신 볼트 캐리어가 앞으로 전진할 때 리콜 스프링의 힘으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앞을 때리는 반동이 생기는 거지. 아, 그래서 앞반동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볼트 캐리어의 무게만 증가시킨다면 앞을 때리는 힘이 커져버려서 실제 리코일이 아닌 반대 느낌이라 우리 같은 GBB 유저 입장에서는 이걸 블루백 반동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런 작동 사이클인데 구조 자체가 블루백 반동을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모순적이어서 메이커에서도 작동 사이클이 꼬인다는 문제 때문에 스프링 교체에 주의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볼트 캐리어가 움직이는 EBB라고 보면 딱 맞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도 BB탄이 없으면 볼트 스탑이 딱 걸리더라고요. GBB 탄창처럼 탄이 없으면 뒷부분 부품이 올라와서 볼트 캐치를 위로 올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신 전동건이기 때문에 볼트 캐치가 볼트 캐리어만 스탑시키는 게 아니라 전원 차단 스위치를 눌러서 정기적으로 신호도 끊어주는 역할을 하지. 확실히 GBB의 핵심 특징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0점 테스트는 10m에서 10발씩 3회를 발사하고 BB탄은 0.2g 탄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쓰다가 이걸 쓰니까 방아쇠가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트리거 앞도 GBB보다 무겁고 시어 쪽 구조가 GBB랑 달라서 이질감이 좀 크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우선 첫 발은 장전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스프링 압이 높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긴 해. 그리고 블루백 반동은 옵션으로 나온 버퍼도 있고 스틸 볼트 캐리어도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모순된 구조 때문에 정상적으로 블루백 반동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리콜 스프링이 생각보다 강한 편이라서 리콜 스프링 장력이 줄어들면 블루백 반동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스프링이 약해지면 연사 작동 시에 볼트 캐리어보다 피스톤이 먼저 전진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스프링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브랜드에서 스프링을 갈지 말라고 권고하는구나. 다른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볼트 캐리어 쪽에 가스 밀대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가 잘 풀린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작동 중에 그게 부러져서 아예 제거를 해버렸어. 작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호폭고무 수명이 좀 짧은 것 같아.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반적인 GBB처럼 호폭고무 끝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GBB 호폭고무는 고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총에 사용되는 전동건용 호폭고무는 얇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가 큰 것 같아. 이런 부분은 MWS 볼트 캐리어처럼 앞쪽이 별도 파트로 움직이도록 해서 호폭고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해야 할 거라고 봐. 그리고 기본 호폭 레버가 VFC 제품처럼 별도의 완충물이 없는 레버
구조인데 이렇게 얇은 전동건용 호폭 고무를 직접 누르다 보니 집탄에 영향이 큰 것 같아. 참고로 호폭 레버는 완충물이 결합되는 부품이 옵션으로 나와 있다고 해. 이런 건 옵션이 아니라 기본 제품에 포함해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쉽네. 그리고 탄속 저항 문제가 있는데 가끔가다 탄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 이건 피스톤 오링의 압축 문제일 수도 있고 볼트 캐리어가 완전히 전진하기 전에 피스톤이 전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스톤 오링도 교환을 해주고 기어박스도 한 번씩 리셋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어박스 리셋은 어떻게 시켜요? 굉장히 간단해. 일단 테이크다운을 한 다음에 방아쇠를 그냥 한번 당겨주면 자동으로 리셋이 돼. 그리고 이 총은 볼트 캐치도 한번 파손이 되었었는데 볼트 캐치 기능이 있는 건 좋지만 역시 GBB보다 약간 좀 무거운 편인 것 같아. 그리고 볼트 캐치에 닿는 이쪽 면도 마모가 있고 마지막으로 연사 시어는 사실 파손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파손이 된다고 하니 여분으로 더 준비를 해둬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메이커에서 개선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전동건 유저 입장에서는 외관만 총인 것과 달리 반동과 조작감까지 느낄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안정적인 작동과 조작감, 집탄, 어느 정도의 반동을 채워주는 것은 대체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구조가 한계라면 조작감이나 블로백 반동이 장점인 GBB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 측의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개량으로 GBB 유저들의 입맛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GBB 유저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지만 BBB 전동 블로우백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제조하는 회사인 만큼 다음 제품도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전동건 리뷰는 국산 최초의 EBB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신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GBB를 그냥 하나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정도 기술력이면 GBB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